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본격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 오릅니다. 호주 정상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과 만나 경제와 외교 안보 협력을 논의합니다. 스페인 현지에서 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와 손을 꽉 잡고 공군 1호기를 내려오는 윤석열 대통령.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다자외교 첫 발을 뗀 걸로 3박 5일간 14건 이상의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별한 마음가짐은 없다면서도 짧은 일정을 아쉬워했습니다. 시간이 뭐 많지는 않아요. 얼굴이나 익히고 간단한 현안들이나 좀 서로 확인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또 보자. 그런 것도 아니겠나 싶습니다. 만나봐야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도착한 만큼 짧은 휴식 후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도 면담하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주재 만찬에도 참석합니다. 호주의 경우 한국도 가입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국으로 지난달 출범한 새 정부라는 공통점이 있어 경제협력 등 의견 공유가 활발할 걸로 전망됩니다. 나토와는 포괄적 안보 차원에서 경제와 기술 등에서 협력 방안이 오갈 걸로 예상됩니다. 반도체 분야를 포함한 원자력 건설 그리고 녹색 기술에서의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비전통 신흥 안보 분야의 협력을 나토 그리고 파트너국과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국 대통령 최초의 나토 정상회의 연설도 앞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전 수출 등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